2000년대 리듬 기타를 처음 배웠었는데 기타보다는 이런 춤이 되게 유행이 많았어요. 폴 잭슨 주니어?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춤을 추라고 막 하면은 이걸 하면은 기타를 잘 친대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따라 했었죠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자미로콰이, 인코그니토 뭐 이런 밴드들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때 리듬 기타 특징이 굉장히 리듬 치는 사람이 앞으로 많이 나왔어요. 기타 치는 사람이. 그리고 또 슬라이드로 접근을 하고 또 손가락을 두 손가락, 세 손가락으로 코드를 단축해가지고 잡는 게 특징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튜토리얼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부터는 딱딱딱딱빡빡 이 리듬을 잘해야지 그때 뭐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. 이걸 하면서 이 춤을 추면은 금상첨화죠. 엘리트 학생이죠. 그 다음에 그 패턴 중간에 그 더블 스탑 이걸 넣으면은 굉장히 멋있게 생각했어요. 제가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왠지 모르게 이 패턴에 비브라토를 넣으면 굉장한 또 스웨그로 생각했었거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제가 처음 했을 때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약간 들어보세요. 이런 싱글 루트 패턴이 굉장히